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이브닝. 하이, 하이 마이 엔젤. 하이 베이비. How are you? I love you.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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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너무 애매한 시간에 켰나요? 지금 여기 제 시점으로 제 시각은 제 모스크바의 시간은 새벽 1시 56분입니다. 거기는 잘 시간인가 봐. 맞아요, 여기는 잘 시간이에요. 한국은 이제 8시, 여러분들께서 일어날 시간이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일어날 거를 알지만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일어났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현이가 깨우면 일어나지. 일어나!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 주무셔도 되는데, 아니요, 주무시지 마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결에 타자치고 계시죠? 굉장히 속도가 누구야? 나 VF 중이야. 누구야? 시끄러워. 우리 운동하고 이제 왔어. 수영 안 했어? 수영장. 누가 그런 거 입고 밀려 봐라. 너딱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수영장 청소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끝났는데. 수영장 24시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금 잠깐 청소 시간인가 보다. 아, 그런가 봐. 내가 마지막 타자였나 봐. 언제까지 하냐 물어보고. 인사하세요. 스테이. 근데 스테이 뭐예요? 스테이 지금 자. 지금 아무도 안 놀아. 지금 몇 시야? 지금 한국 시간 8시고 여기 시간은 2시야.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여러분들 잠결로 쓰고 있어. 열심히 냄새 나는 다들. 나 방금 샤워하고 나는데 다들 열심히 냄새 나네. 열심히 냄새나? 열심히. 우리는 뭘 챙기러 왔냐면 정신없어. 뭘 챙기러 왔니? 너뭘 챙기러 왔니? 비밀이야. 아, 보충제. 맛있게 먹어. 좀 맛있는 거잖아. 맛있으면 맛있다고. 시끄러워. 또 뭐야? 아무튼 여러분, 나 수영하고 싶어. 어? 2분 전에 시작했더라. 나 진짜 방금 시작했는데 방금 왔어. 나 수영하고 싶어. 해, 좀 이따 새벽 4시쯤에 하면 되겠다. 그때쯤 청소 끝나지 않을까? 아파.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V사역 갈 동안 창빈이 형 방에 있어야겠다. 창민 아니야. 여기 내 방인데. 어쩔 수 없어. 리노 형 너무 잘 자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리노 형 10시부터 취침 시간이었어, 거의. 어? 리노 형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식 먹을 사람이 아무도 답장 안 하고. 야, 조식 진짜 꿀맛. 조식 진짜 꿀맛. 근데 뭐야, 답글 하나도 없어. 점점점. 다 자고 있고. 자, 우리 가볼까? 스테이 잘 있어요. 스테이,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저 아직 안 갔어요. 미안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금방 갈게요. 잠깐만, 여러분의 현진이 수영했어? 네, 저 오늘 저 사실 지금 투어 하는 동안 거의 맨날 수영하고 있어요. 호텔에 항상 수영장 있어갖고 계속 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수영만 계속한 것 같아요. 현진아, 한국은 언제 와? 현진이는 8월 5일날 가나요? 6일날 도착하나요? 그쯤 가요. 곧 있으면 갑니다. What are you doing? 저는 수영을 하고 샤워도 하고 아직 사실 머리도 덜 말랐는데 바로 V 켰어요. 런던에서 봤어.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오랜만에 V 켰는데 진짜 오랜만인데. 아 근데 저 지금 앉아도 되는 게 어차피 내일 늦게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도 돼서 저는 공연장 어차피 그렇게 막 엄청 일찍까지 안 와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요즘 어떤 노래를 듣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바로 Pink Sweet Honesty. 최근에 본 드라마 궁금해요. 저 호텔 델루나 그거 1, 2화 봤어요. 재밌어요. 요즘에는 또 다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보다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 요즘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 이상하다. 왜 댓글이 자꾸 뒤로 올라오지? 잠깐만. 저 유럽 투어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오늘도 여기 모스크바 와서 쭉 둘러봤는데 진짜 세상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았어. 런던도 파리도 베를린도. 너 Go to sleep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졸리거든요. 감기 조심해요. 저 감기 안 걸렸어. 저 진짜 감기 잘 안 걸려요. 무슨 술을 쓰더라도 진짜 웬만한 독한 감기 아니면 감기 잘 안 걸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그날그날 다른데 어떻게 고르냐. 오늘은 이 아이스크림으로 상큼함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제 입맛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배부를 때는 전 상큼한 거 먹고요. 약간 배가 고플 때는 콘 아이스크림이나 약간 그런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어요. 쿠키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많이 먹어주세요. 네, 여러분 저 많이 먹고 있어요. 저 투어 돌면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Jeremy Zucker Come Through. 뭐야? 거기는 날씨 어때요? 여기는 좀 시원해요. 저 네, 여기는 좀 시원하고 이번 투어는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번 투어도 마찬가지.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비도 오다가도 나갈 때쯤엔 항상 안 오고 막 그랬어요. 투어 돌면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랍스타 많이 먹었고요. 랍스타랑 스테이크도 먹었고 사실 저희 공연팀 케이터링이 정말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여기 시내를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정말 큼지막한 저에게는 내일 공연 너무너무 기대된다. 저희는 내일 공연도 멋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진짜 파리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저의 룸메이트는 누구냐고요? 리노 형이요. 리노 형 지금 자요. 근데 제 방에서 할라 했는데 리노 형이 너무 잘 잔다. 다음 노래는 Bruno Major, Easily. Don't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맞아요, 여러분 현캠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저번에는 한 1000장 찍었다면 지금은 벌써 1500장이고 아직 메모리를 하나도 못 깔아서 사실 좀 불안해요. 아 진짜 그때 뉴욕 갔다 왔을 때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재밌기도 했었는데 그거 진짜 와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하나씩 분명 5장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거 5장 구도도 비슷하고 색감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로 이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와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번에 찍은 걸 제가 대충 모니터링 해봤을 때 뭐야 풍경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사실 풍경사진을 찍어도 그 풍경에 그 저와 관련된 사람이 안 찍혀 있으면 그 풍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그 풍경을 찍을 때도 멤버들을 항상 찍어갖고 집 가서 하나하나씩 볼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풍경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뭔가
다시 봤을 때 그렇게 큰 감동이 오진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멤버들 위주로 많이 찍었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찍었어요. 사실 잘 찍은 사진이 막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사진 다 올려달라고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사진 정리를 못해요. 그냥 카메라에 다 있어. 메모리 정리도 못해요. 현진이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저는 최근에 알라딘 봤어요. 뭐라 뭐더라? 창빈 형이랑 뭐 누구랑 같이 봤냐? 창빈 형이랑 찬이 형이랑 아이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잘 시간인가요? 내가 너무 시간을 잘못 골랐다. 졸린데 괜히 Where's 창빈? 창빈이 형 방금 왔다가 다시 자기만 갔어. 아니 다 같이 수영하자 해놓고 다 헬스하느라 바빠갖고 그리고 나 혼자 했지. 혼자 물안경도 없이 해갖고 뭐야 제가 물에서 눈을 못 뜨거든요. 눈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눈 감고 수영했는데 아이고 무서웠어. 무서운 것보단 약간 무서운 것보단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재미가 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수영은 즐겁습니다. 딘 선배님의 인스타그램.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가는데 나는 내 폰을 놓지 못해. 올 생각이 없대. 다시 인스타그램 아니 잘난 사람 알고 만지 누군 아닌 놀라. 힐링 방송 고맙다 현진아. 저 원래 수다 많이 떴는지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곧 있으면 창빈이 형 생일인데 그죠? 아 창빈이 형 생일 선물 뭐 사주지? 아 현진이 연습실 컴백 언제예요? 제가 사실 연습실 그거 준비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제 춤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연습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아. 나는 뭔데 알게 문제 이 세상 속에. 룸메이트 어떻게 되냐고요? 창빈 승민 그리고 현진 리노 방찬한 우진 필릭스.
아유. 어쩌다 보니 힐링 방송이 되었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들어줄게요. 현진이가 좋아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저는 black and white. 근데 요즘은 여러가지 다양한 색깔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최근에 올린 노란색 셔츠 올렸죠? 저 노란색 셔츠 처음 사봤어요. 여러분, 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다른 노래 뭐 들을까요? 크러쉬 선배님의 우아해. 예. 현진아, 손 뽀뽀해 주세요. 너무 아름다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무신 게 같아요. Where's 한지상? 지성이 헬스 하고 있을 겁니다. 맘대로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해 my baby. 현진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요? 오늘 여기서 한식당을 갔는데 짬뽕탕 그거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멈추기 싫어요. 현진이 애착템? 저 요즘 샌들 완전 많이 신어요. 좋아하는 꽃은 무엇이니? 아, 제가 꽃을 이름을 정말 몰라요. 근데 꽃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좋은데. 예. 빠밤. 두루두루. 여러분, 일어납시다. 현진아, 방송이 막 끊겨. 진짜요? 여러분, 지금은 잘 돼요? 너 오늘 뭐 먹었어? 저는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쉴 틈 없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저의 요즘 취미는 좋은 노래 찾기. 노래를 요즘 많이 들어갖고 좋은 노래를 많이 찾으러 다녀요. 보조개.
자, 다음 노래. 여러분 추천하는 노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노래 다시 듣게요. 쭈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쭈쭈쭈. 나는 내 여긴 제 곁에 있을 때 예컵 노래 부르게 해주네. 오예. 아, 여기가 너무 잔잔해서 일어났는데 다시 자는 건가? 어떤 믹스테이프가 가장 좋아요? 저는 믹스테이프 2요. 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Beautiful People, Action featuring Khalid. 머리 다 말랐다. 현진 오빠는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니? 저는 멜로도 좋아하고요. 진한 여운을 주는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도 그 드라마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드라마는 저의 베스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액세서리가 심플하네. 심플. 어? 이거 이해니 건데. 이해니 건데 한 번만 껴봐도 돼? 하고 내가 계속 끼고 있네. 미안. 청소해야 되는데 현진이를 보고 있어. 얼마 전에 미생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죠? 저도 미생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안녕.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민트 초코 많이 좋아합니다. 예뻐. 공포영화는 안 좋아해? 공포영화는 그냥 그래.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다. 사실은 공포영화 보려고 가면 눈도 막고 귀도 막고. 귀는 왜 막냐? 저는 사실 공포영화를 보면 그 음악 있잖아요. 무서운 음악 깔리는 거 두두두두. 그게 진짜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워. 현진 셀카 시간. 다른 노래. 션 멘데스 인 마이 블러드. It's like the walls are caving in. Sometimes I feel like giving up, but I just
in my blood. Laying on the bathroom floor, feeling nothing. I'm overwhelmed and insecure. Give me something I can take to ease my mind slowly. Just have a drink and you'll feel better. Just take her home and you'll feel better. Keep telling me that it gets better. Does it ever help me? It's like the walls are caving in. Sometimes I feel like giving up.너는 내 하루를 잘 만든다. 제가 여러분들의 하루에 참여하는 건가요?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아이스 커피 또는 뜨거운 커피? 저는 아이스 커피. 이거는 승민이가 추천해준 노래였어. 승민이가 불렀는데 제 앞에서 야 그 무슨 노래야? 하고 바로 들었어요. 오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다행입니다. 이혜리는 지금 창민이 형 반갔어요. 사실 이혜리 와도 상관없는데 얘는 지금 창빈이랑 놀고 있습니다. 필릭스는 아마 자고 있어요. 필릭스 일찍 자던데. 자, 다른 노래. 이 노래 좋지. 아침으로 뭐 먹을까? 어, 저 요즘 아 맞아 저번 조식에 그 꿀 있잖아요. 꿀인데 그 벌집? 제 완전 그냥 진짜 리얼 꿀 그거를 조식으로 조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먹었어. 진짜 단 걸 막 엄청 좋아하는 건 맞는데 단 걸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그런 건 아닌데 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그게 있는 거예요. 벌집
보정해놓고 됐다. 그래서 그거 신나게 먹었어요. 그거랑 요거트 해갖고 신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 투어 하면서 느낀 거는 투어를 하면 과일을 정말 많이 먹게 되는데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종류별로 엄청 많이 먹었고 특히 런던이었나? 메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빼는 좋은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승민이한테 사진 찍는 걸 거의 배우고 있어요. 제가 딱 찍었을 때 아 이거 별론데 했는데 승민이가 딱 찍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괜찮은 거냐 갑자기 옆에 그 밝기 조절 탁탁탁 하더니 이럴 때 이렇게 찍으면 딱 찍히는 거 찍혀. 그래서 그래서 에펠탑 멋있게 찍었어. 이제 세뇨리따 틀어달라고요? 네. 자유시간에 보통 하는 일? 저는 이번에 돌아다니는 거 엄청 많이 하고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고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보면서 그냥 멍 때렸어요. 노래 들으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였고 진짜 그냥 내가 딱 이 장면을 정말 내가 본 이 장면 그대로를 내 머릿속에 저장시켜 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내 머릿속이 서랍장이어서 나중에 그냥 그걸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꺼내서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걸 많이 봤거든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보고. 세뇨리따 틀어드릴게요. 요즘 쇼케이스를 언베일 투어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콘서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콘서트 정말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 정말 사진 많이 찍는데 이번에 현캠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런던에서 파리 갈 때 처음으로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처음 탄 건 아닌데 근데 그 배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배로 중간에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배 옥상을 갔는데 하늘이 정말 너무 색깔이 진짜 다양하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그냥 하늘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힐링하면서 또 하늘만 계속 쳐다보다가 보니 또 몇 시간 지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투어는 정말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엄밀 투어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한 것 같아. 진짜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 수영장도 진짜 많이 가고. 라이온킹은 아직 안 봤어요. 그것도 진짜 라이온킹 진짜 귀엽다는데. 또 뭐 틀어드릴까요, 여러분? 오늘은 힐링 방송을 합시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뭐 듣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오랜만에 19 들을까요? 19? 19.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썸니아. 너무 빠르다. 이 순간을 기다리는 건 어떠냐? 조금 겁나 아님 싫나? 나는 사실 너를 보내려니 아프다. 모두 반대야. 지금 이 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 시간아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땅들아. 네. 새고 나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지고 나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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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전으로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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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 그대로 지금이 지나가면 멀어질까 봐 지금의 나를 다시 물어볼까 봐 I swear to Go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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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대로 yeah 이제 완전히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번에 그리고 이동할 때 처음으로 또 버스를 탔거든요. 조용 조용. 버스를 탔는데 똑같이 딱 그랬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딱 올라가면 침대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한층 여기도 한층 이렇게 2층 침대가 딱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커튼 딱 치면 그냥 내 세상이에요. 물론 좁긴 했지만 전 진짜 버스 정말 편하게 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계속 잤어. 계속 자고 애들을 밖에서 또 게임 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자고
현진이가 샤워할 때 가장 먼저 씻는 곳? 저는 머리 먼저 감습니다. 어색했어. 지금 한국은 오전 8시 40분이네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아 근데 사실 진짜 주말이라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못됐어. 판단 미스. 여러분들의 꿀잠을 망칠 계획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 아니지, 오늘은 힐링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힐링 방송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면 유도제가 되어 여러분들을 꿀잠에 자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자. 또 다른 노래. 리노 형이랑 룸메 에피소드요? 아니 리노 형 너무 일찍 자요. 리노 형 너무 재미없어. 리노 형 너무 재미없어. 리노 형 지금 자니까 하는 말인데. 수영장도 같이 가자 해놓고 밥 먹고 오니까 뭐야, 밥 먹고 오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 형 빨리 수영 가자 했는데 귀찮아 나 잘래 뭐. 결국 자더라고요. 그리고 리노 형이 진짜 잠을 늦게 자거든요. 안돼 와이파이야 안돼 안돼 와이파이야 안돼. 헐 핸드폰 와이파이가 안돼. 아무튼 리노 형이 엄청 일찍 자고 제가 늦게 잤는데 리노 형도 한 잠꼬대 하는데 제 잠꼬대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리노 형 진짜 잠꼬대 특이하게 해요. 리노 형만의 그 특별한 사운드가 있어 잠꼬대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평범하게 말을 하고 리노 형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 들려갖고 뭐야 했는데 아니었어. 자고 있었어. 여기까지 아니었어. 어느 정도? 오, 여기까지 안 들었어. 다시 일어나. 여러분, 근데 저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 진짜 안 자도 돼요. 내일 엄청 늦게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요. 하트 2000만 됐네.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열심히 하트 수를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전부 사라질 거야. 하지만 또 잊혀질 거야. 오늘 따라 현진 뭐야 벌써. 안돼 연결
하은 하은 Stray Kids music is the best. Sriracha is the best. I know. I can't sleep. I can't sleep. You make me happy. Thank you. Screenshot time, please. Sleep. 여러분들은 잠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잠 안 오면 요즘 그거 있어요. 그 뭐야? 뭐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발랐더니 향이 좋더라고요. 저는 잠 안 오면 잠 안 오면 뭐 그냥 노래 들을. 눈 감고 노래 들. 스텝 아웃 오브 댐 보이스. 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드리고 싶은데요. 옷에 내가 무슨 노래를 듣더라. 여러분, 저는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평소에 우리 노래도 많네. 빌리 아일리시의 Ocean Eyes. Ocean eyes, burning sea, they bounce skies. 우리 방 갈 때 리노 형 안 끼게 조심히 들어가야겠다. 샤워도 굉장히 조용히 했거든. 살포시 문도 살살 열고 살살 닫고. 리노 형이 진짜 잘 깨요. 정말 잘 깨. 알람도 정말 잘 듣고 항상 나 일어나면 조식 먹고 와있어. 진짜 샤워, 진짜 샤워 살포시 했어. 저 원래 평소에 노래 안 틀면 샤워 잘, 아니, 샤워할 때 노래 안 튼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이거. 현진아, 현진이의 윙크가 보고 싶다. 밥 먹었냐고요? 여기 시간은 지금 먹으면 야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드세요, 아침. 뭐야, 벌써 V앱 한 지 55분이나 됐다고? 불꽃 포즈 해주세요. 캡처할래요.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유유유. 아침은 시리얼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리얼 들어드릴게요.
Cereal. 크러쉬 선배님의 Cereal. 까미는 항상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종종 동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까미 보고 싶어, 보러 가고 싶다. 너도 즐기고 있잖아. 엔진아, 나 지금 컴퓨터 자격증 시험 보러 왔어. 오! 자격증 꼭 따시길 바래요. 파이팅! 아침에 시리얼 꼭 드세요, 여러분. 시리얼 먹을 때마다 Oh my god. 스티커 필터들이 아 이거 리뉴얼한 거 봤어요. 못 말리는 사람. 아니거든. 저 딱 한 시간 하고 여러분들 다시 주무세요. 일요일이니까 마음 놓고 마음 편히 다시 주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거잖아요. 그 어제도 애들이 얘기했지만 잠은 깼다가 다시 자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꿈벅꿈벅 들고 계시다가 끝났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오늘 나의 판단 미스 아니죠? 무슨 시리얼 제일 좋아해? 저는 그거 뭐야 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색깔별로 색깔만 있는 거 뭐더라? 찾아볼게요 여러분. 저랑 승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진짜 기억 안 나. 놀랍도록 정말 갑자기 기억 안 나. 아, 후르트 땡. 후르트르르르르. 그거 알죠, 여러분? 그것만큼 맛있는 시리얼 본 적 없어. 먹어본 적 없어. 뭐래. 그것만큼 맛있는 시리얼 먹어본 적이 없어. 한 시간 됐어요, 여러분. 이로써 오랜만에 저희 V앱은 안농인 것 같은데, 안농? 현진아 누나가 방금 방금 일어났다고요? 방금 일어났으면 다시 바로 자요. 원래 일어났다가 깼다 다시 자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도 이제 자러 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주무시고 꼭 다시 주무세요. 그리고 지금 주무셔야 될 스테이는 어능 주무시고 지금 아침에 스테이는 똑같이 어능 주무시고 주무시고 점심때 일어나서 맛있는 점심 드세요. 이상 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굿나잇.